안녕하십니까. 서일봉의 아단법석 제85회차 서일봉입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큰 스님께 육경에 대해서 법문을 들었는데요. 도저히 그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마침 방송 중인 뭐큰 스님이 계시어서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여쭤봤어요. 육경이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드렸더니 육식갑자 가운데 경자가 들은 날, 경자,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이런 날들을 뜻하는데 이날에는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육경의 뜻에 대해서 이 말이 정말 맞는 것인지 다시 궁금증이 생겨서 스님께 여쭤봅니다.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참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리 불자님께서는요, 어떤 스님의 법문을 들었고 어떤 스님께 질문을 해야 했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일단 그 스님들의 명언은 생략을 제가 했어요. 누구라고 하면 불교계에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스님들인데요.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아쉬운 마음이기도 하죠. 승찬대사 신신명에 보면요, 막추귀연 이주공인이라 일종평내 미년 자진이라라고 했죠. 밖으로 얽힌 인연 쫓지 말고 안으로 헛것에 머무르지 말아라. 마음이 한결같이 평화로우면 장애는 흔적 없이 거쳐지리라. 또한 지도문안 유겸연택이요 단막증에 동연명백이라라고 했어요. 도 자체는 어려움이 없나니 분별과 선택만을 피하면 된다네. 사랑과 마음을 떠나버리면, 사랑과 미움을 떠나버리면, 화나고 뚜렷하게 알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밖으로 얽힌 인연 쫓지 말고 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그건 대상을 뜻하는 거죠. 대상은 육경이라, 라고 하고요. 티끌과 같다라고 해서 육진이라고 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색성량 비촉법으로 자신의 뜻대로 할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색은 물질이나 명예, 집착 등뭐 형상이 있고 허물어지는 것, 또 성은 소리를 나타내는데 사랑한다, 미워한다, 좋다, 나쁘다 하는 상대의 소리고요. 또 향은 냄새로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미는 맛으로서 맛있고 없음, 짜고 싱겁고 하는 것들. 또 촉은 촉감이나 감촉이죠. 부드럽고 꺼끌하고 안온하고. 또 법은 삼수변에 갈것자를 쓰는데요.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이치, 즉 온이 공한 이치를 말하는데 상대의 역량이나 구름이 흘러가고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자신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들을 대상의 경계나 또 얽혀진 인연에 빠져서 자신의 뜻대로 하려하는 마음의 번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안으로 헛것에 머무르지 말아라는 것은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눈, 이, 코, 몹쓰 육근을 말하는데요. 눈은 눈대로 자기 좋은 것만 보려 하고, 귀는 귀대로 자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 하고, 코는 코대로 자신의 좋은 냄새만 맡으려 하고, 혀는 혀대로 자기 좋은 것만 먹으려 하고, 또 몸은 몸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려 하고, 뜻은 뜻대로 눈, 귀, 코, 혀, 몸의 오근이 만드는 오용락을 쫓으려 하니까 결국 이 여섯 놈을 여섯 도적이라, 육적이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별일이 없죠. 눈, 귀, 코, 혀, 몸, 뜻의 육근이. 색성량 미촉법의 육경을 대상으로 해서 쉼없이 오르고 누리고 차지하려 하니 끊임없이 번뇌가 형성되는 것이죠. 육근이 육경과 부딪혀서 육육은 36번뇌를 만들고 다시 36번뇌는 과거, 현재, 미래 혹은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는 세 가지에 부딪혀서 108번뇌를 만들고 다시 이것이 한량없는 84,000번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 코여 몸뜻의 육근으로 형성된 안으로 헛것에 머물지 말라는 것인데요. 우리 본성은요, 본래 모양도 냄새도 맛도 감촉도 없지요. 번뇌는 모두 육근으로 일어나는 망상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라라고 하지요. 망상을 떠나야죠. 좋고 나쁨, 선과 행복과 불행 등의 망상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마음이 한결같이 평화로워지고 장애가 흔적 없이 거쳐진다는 것이지요. 자, 육경에 대해서 자세히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서일봉의 아단법석 제8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